안녕하십니까. 사막의 생수입니다. 요셉 이야기, 노예가 된 요셉의 정체성, 하나님의 꿈, 벌거 벗겨진 채 손과 허리에 줄이 묶여서 미디안 상인들에게 이끌려 요셉은 짐승처럼 끌려 애굽까지 가게 되었을 것입니다. 생면부지의 장사꾼들에게 이끌려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면서 터덜터덜 몇 날 며칠을 걸어서 애굽까지 갔을까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전혀 예측할 수 없고 어떤 일이 앞에서 기다리고 있을지 막막하고 어두운 날의 안개 속을 걸어가듯 두려움과 떨림으로 요셉은 그저 끌려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제 그의 운명은 장사꾼들의 손에 달렸을까요? 모든 자유를 잃어버리고 종으로 팔려 주인의 명령에 죽고 살 수밖에 없는 인생만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과 귀여움과 채색옷의 영광은 다 사라져버렸습니다. 한낱 짐승 한 마리에 값어치밖에 안 되는 가장 비참한 인간의 가치를 가지고 타양에서 거친 세상에서 목숨을 부지하며 살아남아야 했습니다. 17세의 어린 요셉은 얼마나 울고 울었을까요? 17세의 어린 요셉은 형들을 원망하고 아버지를 그리워할 시간도 없이 즉시 애굽의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리게 되었습니다. 노예라고 하는 험한 삶이 모든 기억을 잊게 해주었을까요? 그런 것 같진 않습니다. 후에 요셉이 곡식을 사러 온 형들을 만났을 때 즉시 알아봤고 혹시 과거처럼 형들이 불화하지 않을까 걱정했습니다. 동생을 인신매매로 팔아넘긴 형들에 대한 기억을 어떻게 지워버릴 수가 있을까요? 잊어버릴 수는 없었지만 극복할 수는 있었습니다. 요셉에게는 하나님의 꿈이 있지 않는가요? 형들은 요셉을 팔아넘기면서 그 꿈이 어떻게 되는가 두고 보자고 비웃었습니다. 요셉의 꿈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미 우리가 아는 사실이기에 흥미진진하지는 않지만 요셉의 꿈이 어떻게 되는가를 사실대로 추측해 볼 수는 있습니다. 요셉의 구덩이, 보디발의 가정노예. 보디발은 애굽 바로왕의 신하이며 시위대장입니다. 여기서 신하는 내실을 가리키기도 하지만 단순히 관리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보디발이 내실로서 애굽왕의 시위대장이 되었는데 어떻게 아내가 있을 수 있을까 하고 의문을 가집니다. 그러나 보디발이 바로왕의 보디가드인 친위대장이라기보다는 애굽왕의 요리사들이나 짐승을 잡는 자들 또는 모든 행정관들과 왕의 포로들을 총관리하는 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보디발은 애굽에서 흔한 이름인데 함의 아들의 이름인 부세의 자손들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보디발은 함의 후손이며 샘족인 요셉이 함족인 보디발의 노예로 들어왔다는 뜻이 됩니다. 애굽은 함족의 땅이라고 시편 105편 23절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에 이스라엘이 애굽에 들어가며 야곱이 함 땅에 객이 되었도다.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보낸 고난의 세월, 노예의 세월은 장차 이스라엘 백성이 당할 애굽에서의 노예 생활을 예표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요셉이 애굽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살이를 어떻게 보냈는가를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어떻게 노예 생활을 보내고 승리할 것인가에 대한 지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살이 가운데서 어떻게 고난을 극복하고 믿음으로 승리할 것인가에 대한 중요한 지침을 요셉이 보여주었습니다. 요셉은 이미 형들에게서 구덩이에 떨어진 경험이 있습니다. 단지 형들의 구덩이에서 애굽의 구덩이로 옮겨진 것뿐입니다. 요셉의 구덩이는 요셉의 꿈을 시험하고 단련하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구덩이에 던져놓고 또는 미디안 상인들에게 노예로 팔아넘기고 나서 그 꿈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두고 보자고 말했고 요셉은 그 형들의 물음에 답해야 합니다. 악한 형들에 대한 요셉의 답은 구덩이에서 살아남는 것이며 구덩이에서 빠져나와 하나님이 주신 꿈을 실현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구덩이에 빠져서 어떻게 하나님의 꿈을 실현했을까요? 그것은 요셉의 정체성입니다. 요셉의 정체성은 나는 누구인가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요셉에게는 정체성이 매우 뚜렷하고 확실했습니다. 요셉의 정체성을 매우 확실하게 만들어준 것은 그가 꾼 꿈이었습니다. 요셉의 꿈을 우리는 그의 형들처럼 꿈의 마술사, 꿈을 주장하는 신이 만들어낸 꼼수로 보지 않습니다. 물론 요즘에는 꿈을 통해 이미지 메이킹을 하여 꿈의 실현을 이루는 뉴 에이지가 있습니다. 요셉이 가진 것은 꿈의 마술이 아닙니다. 생각하면 이루어진다. 원하고 원하면 이루어진다는 뉴 에이지적인 마인드 컨트롤이 아닙니다. 요셉의 꿈은 하나님의 뜻이며 하나님의 구원을 성취하는 비전입니다. 꿈의 마술사는 꿈의 내용을 자기가 만들고 자기 암시로 성취하는 것이지만 요셉의 꿈은 하나님의 뜻과 죄인 구원의 계획이며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자가 인간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은 신앙의 정체성, 하나님의 뜻과 동일화함을 가질 때 하나님은 하나님과 같은 정체성을 가진 인간을 통해 그의 뜻을 이루십니다. 이것이 요셉의 꿈을 실현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요셉은 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는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습니다. 요셉은 노예였지만 하나님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모든 장애와 문제를 뛰어넘어야 하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구덩이에 빠진 요셉이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신앙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을 때 그 음침하고 냄새나고 춥고 암울한 구덩이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가 밝게 비추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냄새나는 인간의 몸으로 죄와 어둠으로 가득 찬 토굴 같은 세상에 오셨지만 그가 가시는 곳마다 머무는 곳마다 그곳이 죄인들과 외식자들의 자리라 할지라도 질병과 죽음과 사망의 그늘진 곳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가 찬란하게 빛났던 것은 예수님과 하나님의 하나됨의 정체성 때문이었습니다. 구덩이에서의 빛과 영광, 하나님이 함께하심, 요셉에게 하나님이 함께하심은 단지 애굽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간 후가 아닙니다. 이미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가기 전부터 하나님은 그와 함께하셨습니다. 요셉은 형통한 자였습니다. 여기서 형통하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모든 것이 잘되고 성공적이고 번영한다는 뜻으로 알고 있지만 앞으로 추진하다, 깨뜨리고 나가다, 넘어가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요셉의 삶은 매우 힘들고 고통스러웠지만 그는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앞으로 추진하며 벽을 깨뜨리고 나가며 장애물을 넘어가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장애물과 장벽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장애물은 뛰어넘으면 되고 장벽은 깨뜨리고 넘어가면 됩니다. 이것이 요셉의 형통이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동행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신다고 했는데 하나님은 어떤 사람과 함께 합니까? 하나님의 동일한 뜻과 소망과 비전을 가지고 있는 자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과 같은 정체성을 가지고 사는 믿음의 사람들과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한 마음, 한 뜻을 품으시고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하는 하나님의 정체성을 품고 계실 때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모든 소원을 이루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형통함입니다. 세상의 형통함은 이 세상에서 성공해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지만 이것은 마귀의 속임수요 덫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성도의 형통함은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는 정체성을 가지는 데에 초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성도의 뜻이 하나가 되고 하나님의 비전과 성도의 비전이 하나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와 성도의 나라가 하나가 되는 것이 바로 성도의 형통함인 것입니다. 아무리 이 세상에서 잘 되고 잘 먹고 잘 살아도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되는 정체성이 없다면 형통이 아니라 고통이며 비록 이 세상에서 성공하지 못하고 출세하지 못해서 잘 못 먹고 힘들어도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정체성이 있다면 나는 형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창세기 39장 3절 말씀입니다. 그 주인이 무엇을 보았을까요? 그 주인은 요셉을 노예로 부리는 보디발입니다. 보디발은 여호와 하나님을 모르고 우상 숭배하며 세속적인 야망에 가득 찬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세속적인 사람의 눈에 요셉이 여호와께서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노예로서 모든 일을 잘 해내고 유능하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요셉이 오기 전보다도 집안일이 잘 돌아가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성도들을 특별하게 보는 근거는 무엇일까요? 물론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돈도 잘 벌고 물질적으로 풍요로워지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 큰 근거는 정직과 성실, 근면함일 것입니다. 불신자들이 직장에서 믿는 자들을 볼 때 얼마나 인격적이고 진실하고 성실한가를 보게 될 것입니다. 보디발이 요셉을 볼 때 요셉은 노예의 신분이지만 매우 고결한 성품과 부지런함과 다른 노예들에게서 볼 수 없는 총명함도 있었을 것입니다. 또한 요셉은 맡겨진 일에도 적극적이며 성실하고 친절하고 정직함으로 다른 노예들에게 신임을 얻고 그런 말미암아 실제로 요셉으로 인해 보디발 집안의 모든 일이 잘 돌아가고 수확이나 결실이 많아졌을 것입니다. 그 당시에 노예들은 주로 농사일이나 가축을 기르는 일 등을 했기 때문에 보디발의 집이 물질적으로 번성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보디발은 요셉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는 모르지만 요셉의 행동과 일의 결과를 볼 때 히브리인이 믿는 여호와가 요셉을 돕고 있다는 생각을 가졌던 것입니다. 요셉은 그의 주인 보디발에게 은혜를 입었고 그를 섬겼습니다. Joseph found grace in his sight and he served him.
요셉이 은혜를 입었다 라는 말은 주인 보디발 앞에서 은혜를 발견하다, 얻다, 취득하다는 뜻입니다. 은혜는 호의, 특별한 친절, 정중함을 의미합니다. 노아가 하나님에게 은혜를 입었다는 말은 노아가 하나님 눈에서 은혜를 발견했다는 뜻과 같습니다. 은혜를 얻었다와 발견했다는 어떻게 차이가 날까요? 노아는 하나님의 눈에서 은혜, 특별한 사랑을 발견했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았고 죄를 미워하시지만 죄인을 사랑하시고 한없는 긍휼과 용서를 베푸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알았던 것이 노아의 은혜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 죄인까지 사랑하시고 독생자를 대속제물로 내어주신 하나님의 특별하신 긍휼을 발견했다는 뜻입니다. 은혜는 내가 당연히 받을 자격이 있어서 받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랑을 누군가에게서 받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발견하고 은혜를 얻는 것입니다. 요셉은 보디발의 눈에서 은혜를 발견했고 성실하고 정직하고 부지런히 종의 임무를 감당함으로 종 이상의 큰 사랑을 보디발에게서 얻은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어떤 사람도 남에게 베풀 은혜가 완전히 마른 사람은 없습니다. 악인에게도 다른 사람에게 베풀 은혜는 눈꽃만큼이라도 남아 있습니다. 요셉은 애굽의 시위대장 보디발의 마음속에 숨겨져 있는 은혜를 이끌어내었습니다. 세속에 찌들고 물욕과 탐욕과 우상숭배가 목구멍까지 차오른 보디발이 왜 요셉에게 은혜를 베풀었을까요? 보디발이 요셉에게 은혜를 베풀었다는 것은 노예이상으로 인간 대접을 해주었다는 것입니다. 노예는 짐승처럼 때리고 윽박지르고 함부로 해도 되지만 요셉에게는 그렇게 할 수 없었다는 뜻입니다. 왜 그럴까요? 요셉의 말과 행동, 삶이 노예의 삶이 아니라 매우 존귀하고 고매하며 귀족 같았습니다. 어떤 할아버지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젊어서 교사가 꿈이어서 대학을 나와 아이들을 가르치는 강단에 서고 싶었지만 그 할아버지는 장남인지라 가족을 먹여 살리고 동생들을 공부시키느라고 40년이 넘도록 연탄 배달 부위를 했다고 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연탄 배달을 업으로 삼아서 부끄럽고 후회되지 않습니다. 비록 연탄을 배달하지만 선비처럼 하루하루 성실하고 정직하게 연탄 수레를 끌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연탄 배달을 해도 손가락질 당하지 않고 오히려 자녀들과 주변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귀중 여김을 받습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보디발은 요셉의 성실함과 근면함과 정직함을 보고 그의 집에 가정총무로 세웠습니다. 가정총무는 보디발의 가정의 재반 사물을 관장하고 종들을 관리하고 농사와 금전까지도 총괄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보디발의 집안은 요셉으로 인해서 여호와께 복을 받고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까지 그 복이 임했습니다. 마치 신명기서 28장의 복이 시대를 거슬러 올라와 요셉에게 임한 것입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미치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노예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요셉은 야곱의 집에서 아버지의 사랑받는 아들이고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복을 온 세상에 실현하려는 17세의 꿈 많은 소년이었고 그 소년은 노예가 되었어도 그 정체성을 깊이 간직한 꿈 많은 보디발의 노예였습니다. 요셉은 항상 사랑받는 야곱의 집에서도 천대받는 노예 생활 속에서도 그 꿈의 정체성을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꿈을 성취하기 위해 정직과 성실과 부지런함과 선한 마음으로 끊임없이 전진했던 것입니다. 형통함이란 모든 것이 무조건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전진하고 장애물을 뛰어넘고 벽을 깨뜨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것이 요셉이었습니다.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로서 인간의 몸으로 극한의 상황에 오신 그리스도는 모든 인간의 한계를 극복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연약함과 불편함의 벽을 깨고 하나님의 꿈인 인류 구원을 이루셨던 것입니다.